시간에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 중에 아마 이 얘기가 첫째 가라, 둘째 가라면 서로 할 만큼 유명한 얘기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탕자의 비유라고 들어봤죠. 그렇죠? 예. 자, 예수님이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어떤 아버지예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뭐예요? 둘이 있다. 그 사실 이제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아버지의 비유예요. 성경 얘기는 다 누구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해줘. 하나님,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 이야기야. 모든, 수없이 많은 성경 이야기의 목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지, 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자꾸 이 두 아들 중에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아주 논팽이에요. 방탕하고. 그래서 탕자에 비, 자꾸 그 탕자를 주인공으로 이렇게 삼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 아들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이 이야기를 통하여 보라는 거예요. 자, 어느 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주 이 못된 놈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요. 재산 중에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그게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이거는 그 당시에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거,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유산부터 달라, 이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나눠줬대. 이거는 모세율법하고는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아주 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해도 징계를 줘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지라 하거든. 그 성읍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게 율법이에요. 그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못된 아들들이 어떻게 못된 짓 하기가 겁나죠. 동네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으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떤 놈이요? 이런 놈이라고.
그 사실 재산을 다 가지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버려요. 집을 나가버려요. 나가지고 뭐 해요? 방탕해, 술 처먹고, 뭐 여자들하고 막 그래 뭐 돈 막 뭐 얼마 안 가서 다 날려버려. 그때 이 아버지는 재산을 줬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아버지들의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거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갑시다. 아비가 그 살림을 나눠주었다. 즉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죠.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 율법은 그거는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한 율법이니까 그것보다 더 뭐예요? 더 발전되고 더 위에 최상 최고의 율법인 사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허락하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택의 자유.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를 안 주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시킨 대로만 해. 만약 내가 시킨 대로 안 하고 네가 선택하는 대로 하면 나는 혼날 거야. 그거는 무슨 사랑이에요? 그건 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조건적 사랑으로 알고 있으니 예수님을 잘 모르지.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 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안 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어떻게 이 아버지 참 이상한 아버지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이거는 그 아버지가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누구 얘기로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로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나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아들은 율법을 안 지킨다기보다 뭐 하러 왔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네. 즉 어떤 놈도 돌에 맞아 죽을 이런 방탕한 아들도 어떻게 역시 사랑한다. 그렇게 성경을 봐야 돼. 아시겠죠? 네. 그 나쁜 놈이네 그렇게 보고 지나가면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아니, 어떻게 그런 놈한테 재산을 어떻게, 그 유산 상속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여러분, 질문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자, 질문이 없는 이유는 뭘까?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예요. 이 뜻이 중요해요, 뜻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와, 참,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구나. 를 첫 시작부터 깨닫는 거예요.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며칠 동안 다 팔아서 현금화 해버린 거예요.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겠어.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돈을 주면 그 돈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이렇게 살 줄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사실 이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어. 네. 창조하셨는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죄를 지을 줄을 아셨어. 아시고 미리 다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과 이브 그 다음에 그들의 자손 자자손손 대대로 죄를 짓고 살 것이라는 것을 다 아시고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어떻게 자기 아들을 대신 율법의 저주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 죄 지은 인간들을 어떻게 다 구원 하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창조했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이거를 알면 우리가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한다는 게 아무것도 뭐예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나 걱정을 해. 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어떻게 될 건가를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창세 전에, 자, 여기 보시면, 곧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 지구를 창조하기도 전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사 우리가 누구요? 앞으로 세상 지구를 창조하고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실 아담과 이브와 그 다음에 그들의 뭐예요? 후손을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택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그 당시에 다 어떻게? 택함을 받은 분이에요. 뭐 하려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율법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율법 지킬 수 없더라도, 율법 못 지키면 어떻게 돼? 그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그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도록, 창세 전에 다 계획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 안 가도록 정했다.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다? 거룩하지 않고 흠이 어떻게 생기게 될 거를 아시고 창조하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거룩하지 않게 되고 악하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흠이 생기고 할 것을 아시고 창조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거룩하지 않는 인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흠이 생긴 인간들을 어떻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도록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정하셨다. 이거 박수 한번 쳐야지. 그래서 뉴 스타트 일부를 공부해봐도 그렇게 돼 있는 말, 말이 맞아요. 왜? 우리는 암 걸리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왜? 뭐, 속상하고, 기가 막히고, 이가 갈리고, 밉고, 분노하고, 막, 그 다음에 욕심을 너무 내서 과로하고, 막, 이러면 암 걸리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돼 있다가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예, 아, 뇌파가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되고, 그러면 또 유전자는 또 어떻게? 회복해서 낫게 돼 있다니까. 예,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다. 예정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뭐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다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들어올 자격이 없어도 어떻게 들어오도록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멋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착해야 천국 가느니 뭐 착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러면 저는 왜 이러고 있어요? 나서 돈 막 병원 개업해가지고 막 구원 다 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제가 받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왜? 다 구원이란 건 다 되게 돼 있어. 근데 그렇게 구원을 받고 보니 다른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 천국 갈 수 있을까?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천국 가려면 이렇게 모두 열심히 지키고 봉사도 하고 이래가지고는 내 정도는 꼭 받을 수 있을까?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 특히 뭐 또 암 걸리면 또 뭐라고들 그러고 있어요. 내가 무슨 죄가 많길래 하나님이 나한테 암을 주고 저놈은 나보다 더 나쁜 놈인데 멀쩡하게 암도 안 걸리고 이렇게 다들 조건적으로 생각한다.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저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술 좋아하고 막 예, 뭐 벤츠 차를 두 대씩이나 막 모양에 따라 스포츠카 벤츠 또
세단 벤츠 뭐 해가지고 와.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게 싫어. 왜? 이 구원을 받으면서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고 아 나는 천국 가게 되겠구나 그렇죠? 을 깨달으면 이 좋은 기쁜 소식을 어떻게 알려드려야지. 또 이거를 알려드리면 암도 낫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운 현대의학보다 훨씬 뭐예요? 효과가 더 좋아. 현대의학 가지고는 안 나요, 여러분. 점점 금방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 이미 예정해서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뭐요? 하셨다. 하셨다. 할 예정이다가 아니에요. 하셨어. 세상에. 이 세상식으로 하면 참 뭔가 잘못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하다 말이야. 이런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지구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내가 지구에 사람을 만들면 죄를 지을 거고, 그러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래서 구원을 해야지. 뭐 그리 쓸데없는 짓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쓸데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 아시겠죠? 그거는 여러분 차차 배우기로 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이 지구상에 인간이란 것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평생 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고생하고 그렇죠 싸우고 그럴 줄 아시면서 또 미리 창세 전부터 어떻게 다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대. 왜, 뭐하려고? 심심해서? 하나님이?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들의 이 세상 삶에서 보니까,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다가, 살면 어떻게 돼? 조건적이면 무슨적이라? 율법적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조건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사랑할 거고. 말 안 들으면 너 혼내. 신경질 날 거야, 내가.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대하면 신경질 나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는 거야. 그 결과가 스트레스고 그래서 죽는 거야, 우리는.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아,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어떻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결국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고. 그런 그쪽으로 우리가 자꾸 이동을 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편해지고 우리의 뇌파는 알파파가 되고 그러면서 유전자는 회복되겠다 이 말이야. 이게 정반대.
무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에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특히 뉴스타트 오면 비교. 이 세상에 나오면 그런 거 비교해 안 해? 안 해. 그런 거 무조건적 사랑은 웃기는 거라고. 그거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 세상식으로, 세상식은 무선적으로 조건적으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은 조건적 사랑이 정말로 옳은가, 진리인가? 아니면 무조건적 사랑이 그것이 진리이며 생명이냐? 어느 쪽이 진짜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인가? 그거를 어떻게 지금 판별을 하려고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건적으로 살면 결국 사랑한다는 것도 뭐밖에 안 돼? 눈물의 씨앗밖에 안 돼. 이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이래 싸면서 다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조건적이면 다 원수가 돼버려. 그래서 나만이라도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가지고 이해하고 또 그거를 알려주려고 애쓰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자, 이렇게 나는 천국,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가도록 뭐요? 예정이 되어 있다. 그 하나님의 예정은 안 변.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와서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거야. 그러면 산다는 게 뭐예요? 힘들지라도 어떻게 신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렇게 돈 받아가지고 재산 받아가지고 도망갈 줄 뭐예요? 다 알았죠. 뭐,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돈 탈 이유도 없는데 돈 내놔라. 그러면 이 자식 뭐요? 도망갈 거란 거 다 아버지는 알았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다 이렇게 뭐요? 이렇게 될 거를 다 알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리고 결국은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다 허비할 줄도 아버지는 다 알았어. 그래도 줬어. 왜 줬을까? 다른 아버지는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 율법대로 하면, 이놈의 새끼, 너 같은 놈은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뭐 돈을 달라고? 당장 나가. 내가 동네 장로들한테는 말하면 이 동네 사람들 너를 다 때려 죽일 테니까 그것만은 내가 안 하지. 자, 아무도 모르게 도망가 버려. 그래, 다시는 뭐요? 내 앞에서 얼씬다지 마. 이놈의 꼴도 보기 싫어. 내가, 너 같은 놈을, 아들로 뒀다는 게 난, 한스럽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근데 이 아버지는 장로한테 얘기도 안 했어. 그래서 재산도 주고, 어떻게 했다고? 벌써 죽기 전에 재산 달라고 할 때 벌써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장로들한테 데리고 가서 고발을 해야 돼. 아니었어. 그 재산 줬어. 왜? 재산 주면 허랑방탕 다 허비할 것도 알았어. 근데 왜 줬을까? 돌아오라고. 이런 아들도 뭐예요? 그래, 네가 떠나겠다면 도망가려면 가라. 그거는 너의 뭐니까? 너의 선택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무조건적 사랑의 속성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존중한다. 가라. 어. 자, 그리고 재산 내준 거 다 가져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나를 배신하고 떠나도 나는 너를 너의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네가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이 아들이 떠나면서부터 어떤 생각을 할까? 야, 내가 과연 아버지라면 나 같은 놈한테 재산 주겠나?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안 할 거요? 아, 내 같으면, 나 같은 아들보다는 돈이 더 중요해.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누가 더 중요해? 아들이 더 중요해. 돈은 벌써 날릴 각오를 했어, 아버지는. 네. 그거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뭐 날릴 각오했어요? 자기 목숨 날릴 각오를 했어.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멋있어, 그렇죠? 와, 멋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아버지는 내가 다시 돌아가도 어떻게 받아주실 아버지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면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 이 정도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맨날 의문이지. 그렇죠? 불안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의심할 필요가 없을 만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날렸어. 다 허비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도록 제가 비로소 궁핍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알바를 하려고 그래도 일자리도 없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알바 자리를 구했는데 돼지를 치는 알바를. 근데 이 식량이 없어가지고 돼지 먹는 지엄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굶어 죽게 됐어. 예,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된 모양이야. 그렇지, 일꾼이 많은데, 그때 뭐 다 농사 짓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고에 뭐가 쌓여 있는 거요. 예, 네, 뭐, 옥수수, 쌀, 뭐, 밀, 뭐, 풍족한 양식. 많은 거.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 아들이 지금 봉착한 문제는 뭐예요? 에이, 굶어 죽는 겁니다. 죽게 됐어. 죽게 됐어. 그래서 이제 굶어 죽게 되니까 이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아예 어쨌든 아버지께로 가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뭐예요? 한 거예요. 왜? 재산 줬으니까. 그렇죠? 네. 아버지가 벌써 떠날 때, 아버지를 떠날 때, 재산 줄 때부터 어떻게? 아, 이 아빠는 내가 돌아와도 돌아오라는 뜻이구나. 나를 재산보다는 더 중요한 아들로 생각하시는 거. 그러니까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지. 내 앞에 다시만 나타나긴 봐라. 너는 호적에서 파버리고 너는 내 아들도 아니야. 그럼 못 돌아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재산을 줬으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네가 만약 나중에 돌아온다면 재산 줄게. 그런 조건 붙인 것도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이제 밥은 먹어야 되겠는데, 아, 그래도 쪽팔려요, 안 팔려요? 쪽팔려. 그래서 쪽팔리니까, 뭔가, 뭐가 있어야 돼?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과, 아버지한테 사과하러 왔다. 그리고, 사과를 왔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계속 무선적으로 생각해.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과는 해야지. 아시겠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아들이 된다는 것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주, 아주. 그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취직이나 시켜 주십시오. 아주. 이거는, 뭐예요? 쪽팔리니까, 명분을 이제 제시하고, 또, 다시 아들로 받아주세요 하기는 너무, 너무 많이 쪽팔리니까, 취직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돌아온 목적은 아들이 되기 위하여 돌아온 게 아니라, 입에 풀칠 하려고 돌아온 거예요. 먹으려고 돌아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뭐, 일꾼을 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런 망나니 짓을 했어도 이 자식 돌아올 거야. 라고 믿고 매일매일 저 통구 밖을 보면서, 예, 네.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나. 아마 곧 돌아올 건데, 예. 네. 네. 자, 그리고,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한편 아직도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봤어. 아버지는 항상 동구박. 그 옛날 동네는 동구, 그 동네 입구라 그러죠. 동구가 있었잖아. 그게 주로 큰 느티나무가 있고, 좀 널찍한 장소가 있고, 그게 이제 외부 사람들이라면 그 동네로 들어오려면 그 동구로 들어와야지. 와, 어떤 거지가 와. 거지가. 딱 그 거지를 보는 순간, 어떻게 여겨? 불쌍히 여겨. 그런 놈도 불쌍한 아버지야. 제가 아버지 같으면, 이 새끼는 가문의 수치야.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런 놈이 불쌍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대역죄를 짓고 거지가 되었어. 가문의 수치 아니요. 가문의 수치야. 자, 지금 아버지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 둘째 아들이 이제 동네 사람들은 도망간 걸로 생각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야반 뭐예요? 야반 도주한 걸로 생각해. 아, 그 나쁜 놈이구나. 그런 놈은 이 동네 다시 돌아올 수 뭐예요? 없어.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 만약 돌아온다면 우리가 때려 죽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동네 사람들. 그래서 온 동네는 다 그 둘째 아들을 죄인을 때려 죽여 맞아 죽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무엇대로? 율법대로. 그러나 이 아버지는 율법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뭐예요? 최상의 사랑의 법. 완전한 하늘의 법대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 아들이 탁 동구 밖에 나타날 때 이 아버지가 제일 먼저 봐야 돼. 뭐 동네 사람들은 이 바쁘니까 맨날 동구 밖 이렇게 지켜보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보고 어떻게 해야 돼? 이 아들이 동네 사람들 잡히면 이건 아주 곤란해.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아버지는 자기가 제일 먼저 보고, 후다다닥, 뛰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놈! 그래야 돼? 제가 아버지 같았으면, 저기, 저 거지가, 아, 저놈이 내 아들이구나. 그러면, 얘들아! 대문 닫아 잠가라! 그러고는 뭐예요? 탁! 밖에 나가서 꿇어 앉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회개를 하면 내가 봐주지. 그거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 문 잠그기는 커녕 이 아버지가, 아들도 몰라, 아버지가 본 줄을. 예. 자,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막다. 이 달려가라는 말, 여러분. 자, 걷다, 달리다. 달리는 거, 걷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 그렇죠? 달리다 보다 더 빠른 게 뭔지 아세요? 미국말로 하면, 걷다는 walk.
달리다는 run. run보다 더 빠른 거. rush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이 rush는 뭐냐면 질주하다. 이 성경 원어는 달리다가 아니에요. 질주하답니다. 아, 박수. 아시겠죠? 질주야. 와. 왜 빨리 가서 뭐요? 우리 아들. 하고 막. 그래, 동네 사람들한테 보여도 동네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그 동네 유지니까. 그 질주하세요. 가서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일단 목을 끌어안아. 그때 감염이 돼가지고 샤워도 못 하고 맨날 며칠을 돼지우리에서 썩은 내가 둥청할 텐데 그 더러운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 더러운 목에다가 입 맞추니 뭐 그 정도 했으면 이 아들은 그게 무슨 표현입니까?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너는 내 아들이야. 잘 돌아왔다. 대환영.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준비해온 대사를 또 외워요. 왜? 자기로서는 그래도 쪽팔리니까. 그래서 아들이 가로되 준비한 그대로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이 그림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하지만 하나, 아버지는 뭐요? 대꾸도 안 합니다. 대꾸도 안 하고 종들에게 뭐요? 옷 가져와! 옷! 제일 좋은. 빨리빨리 가져와! 그래, 동네 사람들 보기 전에 우선 뭐부터 입혀야 돼? 옷부터 탁 입히면 그것도 제일 좋은 옷.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요? 이 아들이 가서 성공하고 돌아왔구나. 그리고 그 당시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뭐요?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반지. 왜 이 반지가 중요하냐면 반지도 신분을 나타냅니다. 동네 사람들이 혹시라도 보면 이 아들이 뭐를 끼고 있어야 돼? 반지를 끼고 있으면 도망간 게 아니라 반지를 끼고 갔다가 반지를 끼고 돌아오는구나.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상할게 안 할게요? 이상.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때 이제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는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야 됩니다. 옛날에도 우리 그랬잖아요. 결혼식 있으면 온 동네 다 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먹는 국수를 무슨 국수라 그래? 잔치 국수라 그러잖아요. 잔치. 예. 그래서 살찐 송아지. 이 내 아들은 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아빠가 잃었대요. 아니지. 아빠가 잃은 게 아니잖아. 지가 도망갔지. 그렇죠? 도망간 아들을 두고 내가 잘못해서 뭐예요? 잃었다. 이것도 무슨 표현이에요?
감성적 표현이죠. 사실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 이 새끼가 토끼였다가 돌아왔다. 그게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잘못을 어떻게 네, 나타내지 않고 발표하지 않고 네. 그 이 일꾼들은 다 알지. 이 아들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그런데 아버지가 다 아들로서 아무 조건도 뭐예요? 없이. 일꾼은 무슨 일꾼, 지직은 무슨 지직. 막 반지는, 이거는 가문을 나타내는 반지야. 아시겠죠?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뭐예요? 즐거워하더라. 온 일꾼들도, 와, 우리 주인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날로 모든 일꾼들도 주인님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는구나를 알아가지고, 와, 이때까지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을 알았던 그 일꾼들도 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었구나. 마다들은 자 이제 이 마다들은 아주 열심히 일하고 착해요.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네? 그 건강한 그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그래서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고 있나이다. 그랬더니 형이 열받았어. 왜? 그런 나쁜 새끼를 아들로 다시 받아준다는 거. 형은 이해를 못해. 형은 어떤 사람이요? 율법주의야. 자기는 뭐를 잘 지키고 있어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래서 나는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뭐뭐 하라 그러면 다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남은 유산도 어떻게 왕창 털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 둘째 놈이 돌아왔다네. 그리고 잔치를 한다네.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나중에 유산도 또 나눠야 돼. 힘셌어. 열받았어. 이 둘째 아들은 나쁜 짓 다 하고도 우리 아버지는 이런 나 같은 놈도 돌아오라고 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뭐예요? 믿고 돌아왔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율법을 지켜서 착하게 살고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은 다 무선적이야? 위선적이야. 첫째 아들은 나 같은 놈이 남에게 유산을 다 줘야지. 그렇죠? 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뛰어나왔습니다. 하여튼 이 아버지는 한 놈은 방탕해서 고민이고 또 한 놈은 뭐예요? 위선자로서 고민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두 놈 다 뭐예요? 안 착해? 두 놈 다 죽일 놈들이야. 그런데 둘째 놈은 자기가 죽일 놈인 줄 알고 돌아왔고 죽일 놈이라도 받아준다는 사랑을 알았다 이
말이야, 그 은혜를.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 큰아들은 위선을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열받아. 아버지가 뭐라 그래? 아버지가 나왔는데, 아버지께 말하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내가 여러 해 동안 지금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상을 받아도 받아야지.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줘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처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런 놈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이제 철저히 율법주의는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그리고 동생이 온 것도 기쁘지도 않아. 그저 자기는 앞으로 아빠 유산을 모여 몽땅 해서 큰 부자가 될 거라는.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죽을 때까지만은 모여 열심히 착한 척하고 살자. 일하고. 그런 사람을 이 세상은 다 착하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위선자다. 자기는 절대로 이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이 아버지는 그래도 아들로서 믿음만 주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들로서 받아주신다. 와. 그랬더니 아버지가, 예, 너는 항상,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볼 것은, 그 종이 이 큰아들한테 얘기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큰아들은 뭐라 그러면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뭐요? 내 동생이 그래야 되잖아. 내 동생이 안 그럽니다. 뭐라 그래? 이놈의 아들이. 당신 아들. 자, 이런 놈은 내 동생이라고 나하고 연관 지을 수 없다. 나는 너무나 착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 동생이라고 부르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지. 그렇죠.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이 이놈의 자식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러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이 다 뭐요? 네 거다. 당연하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 그 큰아들은 이 당신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 이 너의 동생이 돌아온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얼마나 좋으냐. 잔치해야 될 거 아니야. 잔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왜? 사랑이 더 중요해. 그렇죠. 예. 나는 너무 기뻐. 이 아들이,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예.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똑같아, 나한테는. 예. 크,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내가 그 둘째 놈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죽어버린 것과 같고 그런데 오늘 돌아온 것은 죽었다 살아난 것과 똑같다고 나한테는 얼마나 기쁘냐.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뭐요? 찾았고. 이렇게 나는 기쁘다고. 착하고 안 착하고가 문제가 아니야. 이런 아빠, 이 둘째 놈이 이런 아빠인 것을 이제 알았어. 알면, 이 동생은 그때부터 착하고 싶을까, 안 싶을까? 네? 이런 아빠라면 내가 이제는 죽을 때까지 이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 아빠 말 잘 듣고 살고 싶겠죠? 그렇게 된 거. 안 착하면 벌 줄 거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거는 위선이라고. 진심으로 착하고 싶도록 만들어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 네. 형벌을. 그래서 우리는 나쁜 놈을 착하게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뭐야? 혼을 내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혼 내면 뭐예요? 와, 안 착했다간 또 어디 터지겠네. 그러니까 착한 척 할 수밖에 없지. 그게 위선이라, 이 말이에요. 형벌을 주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위선자가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들을 다루시지 않아.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죠?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쫙 읽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알파파가 되지 뭐. 유전자 켜져 안 켜져? 그래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자를 어떻게 치료해? 말씀으로 하옵소서.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에 이 탕자의 아버지, 이 아버지가 주인공 맞죠? 네. 이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듯이 그것은 이미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이미 다 뭐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는 그 피로 다 사하여 졌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잘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